저희는 지금 똘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실상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5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선선한데? 그래요. 빗방울 맞았다. 솔레도의 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터미널에서 나오면 저 위에 아마 메인 광장이 있을 텐데 광장까지 뭐 한 10분, 15분이면 걸어갈 것 같아요. 톨레도가 원래 옛날에 스페인의 수도였대요. 맞아. 옛 수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수도였는데 왜 마드리드로 바뀌었냐. 여기가 좀 지형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언덕 위에 있고 지형이 울퉁불퉁 험해요. 산 속에 있는 느낌인데 왕비가 나갔다 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도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도로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교통이 편한 곳을 옮기자라고 해서 옮겼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마에 벌레. 벌레? 야, 키우는 거. 죽어있는데 키운다고? 방금 눌러 죽였잖아요. 아니야, 원래 죽여 있었어. 너의 기름에. 받아줘. 받아줘도 날. 올라가는 광장 가는 길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약간 땀이 나려고 했는데 다시 땀이 식고 있어요. 위로 올라오니까 빗방울이 좀 더 심해졌어요. 지도를 구하러 가는 와니. 엄청 높이 올라왔어요. 이거가 10유로야. 네, 10센트. 10센트. 안 사요? 네, 안 사요. 10센트 아까워요. 그치, 우리에겐 스마트폰이 있잖아. 그치. 올라오기만 해도 그냥 바로 이렇게 뷰가 펼쳐지네. 진짜 왕비가 힘들어할 만하다. 그땐 에스컬레이터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야, 멋있다. 갑자기 도시가 예스러워졌어. 나 근데 좀 이런 예스러운 도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유럽에서는. 뭔가 분위기 있잖아. 유니크하고. 맞아. 그 외국인들이 경복궁 찾는 느낌이랄까? 그런 건가? 여기가 소코 도베르라는 광장입니다. 와, 이거 봐. 지도야, 설레도. 아, 아까 그 지도 안 사도 됐었네. 이 기차 재밌을 것 같아. 솔레도 한 바퀴? 트레인 비전. 근데 저 쟤 가는 데마다 이렇게 오르막길이지? 내 동생이 축가로 오르막길 빌려가지고 그런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 여기서 타는 건가 봐. 얼마인지 알아볼까? 얼마면 달래? 얼마 이상이면 안 타고. 3유로. 네, 너무 싼데? 뭐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 한 15는 할걸? 15? 응, 한 사람당. 아이, 17,000, 18,000이라고? 그럼 안 타. 10유로로 쉬어볼까? 5? 8유로. 8, 5로 보자고 했는데 8이야? 이런 씨. 아, 근데 기차를 타고 여기를 다니는 그런 맛이 있잖아. 근데 8유로? 마드리드 가는 표야. 짠돌스. 그럼 이건 얼마인지 알아볼까? 하이. ¿Cuánto cuesta? 15. 아, 15유로. Alcázar. 유명한 엘 트레블에 왔습니다. 기본 음식으로 감자칩이랑 올리브를 줍니다. 짠 칩에다가 짠 올리브를 또 먹나 했는데 맛있어요. 그냥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감자칩 먹고 올리브 먹었는데 감자칩 먹고 올리브 맛있어.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한다고 리액션? 아, 근데 맛있어 진짜.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또 뭔가 빵은 딱딱할 것 같은 느낌. 보인다? 이거 넣어 먹어. 짜부 거. 와, 와, 평소처럼 안 하고 알았어. 쓰레기 만들어. 근데 안에 소스가 뭐야? 그러는 거 큰 거 집었어요. 자, 이렇게 고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드러? 설마? 진짜로? 겉에 토스트 해놔가지고 바삭한 거지 빵 자체는 부드러. 괜찮지? 고기가 나왔습니다. 식감은 부드러운데 좀 짜. 먹다 보니까 고기 향이 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 같은 건 별로 안 먹고 싶어가지고. 갈비살이 좀 두툼해요. 맛있어. 부드러워요. 만약에 여기에 다시 온다 하면은
샌드위치를 두 개씩 되게 해요.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맛도 있어. 16유로다 나. 그냥 고기만 딸랑 나와.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샐러드랑 뭐 감튀랑 이렇게 다 그냥 세트로 나오잖아. 이거 그냥 딸랑 고기만 나오니까 조금 이게 뭐지 싶어.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마쳤고요. 밥 먹는 동안 비가 좀 왔는데 다행히 딱 기가 막히게도 먹고 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그 똘레도가 강철 갑옷이랑 칼 같은 무기류를 옛날에 제작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대요. 반지의 제왕 영화에 나오는 그런 소품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제작되어서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 보면 기념품 샵뿐만 아니라 약간 고대 중세 그런 무기나 방어구 등의 그 소품샵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구경도 해볼게요. 총도 팔아요. 63유로. 오, 칼. 사무라이 칼도 팔고. 엄청 많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관광객들이 진짜 많아요. 너 와니가 되게 믿음직스러웠나 보다. 아, 나한테 맡겨서? 어. 나 믿음직한 사람 아니면은 사진 안 찍고 말지 안 부탁해. 얼마나 정직하게 생겼어. 오, 톨레도 대성당. 여기가 대성당이야? 응. 와. 와, 대박. 저희 지금 톨레도 대성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웅장합니다. 중심지를 벗어나서 조금만 넘으면 올드타운이 나와요. 여기가 사람들도 훨씬 좀 적고 느낌은 또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거기보다 여기 난 것 같아. 사람이 덜 있어. 하나에 1.8유로야. 아까 거기서 하나에 3유로였지. 헐. 여러분 여기는 좌석이 거의 반값이에요. 올드타운으로 오세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칼. 아, 칼로 원해요? 뭔가 깐지. 오호. 어, 이거야? 근데 이야. 그래도 괜찮은데? 훨씬 멋있어. 뭐 이런 거에선 또 돈 안 아끼시네요. 되게 갖고 싶은 거. 아니, 꽂히는 게 딱 있단 말이야. 이게 뭘까요? 손이 왜 있지? 여기는 되게 골목골목이 또 다른 느낌이야. 이게 너무 예뻐요. 치워달라 했어. 뭐 치워줄 거야. 또 얼음을 받아왔네. 아메리카노 콘 옐로. 네, 여기 지금 비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그리고 또 다리도 아프고 해서 카페에 잠깐 앉으려고 왔는데 공격 개식. 이건 뭔데 막아? 설탕. 아 진짜. 이거 얼만데? 1.8. 괜찮다. 커피가 여긴 싸요. 1리 커피 같아. 1리? 응.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아주 날씨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지금 톨레도에는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기다렸어. 아, 근데 역시 하늘이 예쁘니까 더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지나갔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어, 여기 슬러시도 있었네. 어? 어, 완전 슬러시라고 써있어. 상그리아. 어, 상그리아 슬러시. 이거 원래? 거의 눈 돌아가셨는데요? 아, 시음. 맛볼 수 있어. 얘네 알콜? 시시. 아? 어? 알콜? 얼씨. 얘네 위너. 아, 그라티아스. 나라. 와, 알코올 맛이 확 나요. 진짜 와인 맛. 레스토 콘카바 리몬. 약간 리몬향이 있는데 씁쓸한 맛이 있어. 아, 이게 낫다 나는. 알코올 맛이 너무 많이 나. 얘네? 그때 아직 미안한데. 무자스 그라티아스. 맛이 없어. 아, 근데 생각보다 그 와인 그 알코올 향이 세지? 어, 세네. 어. 그거 이거 마시고 취하겠는데? 그니까 괜히 사먹었다가 큰일 날 뻔했다. 혹시 여기가 그 젤라또 맛집인가요? 이걸 보니까 먹고 싶은데. 어, 아까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 아니야? 어? 못 봤는데? 맞았어 내가 말한 내가. 여기 산 안토니오 아이스크림 가게네요.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아, 한 스쿱에 3유로. 두 스쿱에 5유로. 나는 민트 초코 먹을래. 아, 민트 초코? 그거 오랜만이네. 아, 그라티아스. 그라티아스. 바닐라. 바닐라가 바닐라인가 봐요. 여기 진짜 맛있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홀리. 아, 어. 어. 아, 잠깐만. 아, 큰일 났다. 왜, 왜? 소재 들어줄게. 응, 바닐라도 맛있네. 민트에 갈아져서 지금 몰랐는데. 이거 바닐라 맛이 엄청 특이한데? 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두 개 치우는 중. 아, 하필이면 카메라 위로 딱 떨어지냐? 화났다, 화났다. 아니, 화 잘 안 내는데. 화났다.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그치? 지금까지 유럽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유럽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아이스크림. 아, 진짜 콘으로 먹기 진짜 잘한 게 콘이 너무 맛있어. 그러게, 콘이 맛있네. 근데 안에 뭔가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줄 알았거든, 달달해서? 응?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 여기 제가 이탈리아도 가보고 했지만 젤라또 윈인데요, 완전? 콜레돈 여기에요. 아, 햇빛 나오자마자 완전 오! 깜짝이야. 뭐 폭죽 터뜨렸나봐. 여기야. 수도원? 여기는 산 후안 데 로스 레이에스라는 수도원입니다. 입장료는 인당 4유로씩이에요. 오. 들어가자마자 너무 예쁜데요? 미쳤다. 예쁘네. 너무 좋은데? 여기도 새 소리가 너무 예쁘게 나요. 여보세요, 중정이 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회랑을 따라서 걷게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다. 오, 예뻐, 예뻐. 여기는 진짜 들어올만 했다.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샹들리에랑 돔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얼굴 장식은 뭘까요? 슬퍼 보이는데? 어, 여기는 위에가 또 다르네요. 2층에서 본 모습입니다. 쭉. 자, 사진을 완전 실컷 찍고 잠깐 의자에 앉아서 감상을 하려고 합니다. 감상이 아니고 그냥 뻗으신 건가요? 이가 뭐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가? 20분만. 2분 아니었어, 20분이었어. 아. 얼마나 힘들면 널디가 아니고 널디 널디 늘따리. 여기는 방명록을 남기는 곳인가봐요. 오, 뭐 집무 보시는 것 같아요. 산 후안 데 로스 레이에스 수도원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회랑이 다 가려져가지고 그늘막이라서 시원했고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오후를 네, 즐기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잘 쉬다 네. 나왔습니다. 와, 나왔더니 해가 해가. 어, 여기도 뷰가 장난 아닌데? 오. 뷰가 전망대가처럼 이렇게 뷰가 있어. 그러게. 와, 여기 살면 진짜 좋겠는데? 엄청 평화로워 보여. 방금 나온 곳이 부에르타 델 까브론이라고 도시의 서쪽 문이에요. 왜 까브론? 왜 나한테 까브론? 와, 멋있습니다. 서쪽 문입니다. 앞으로 한 40분 정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30분 아니었어요? 아, 진짜 이쁘다. 아니 그냥 다 와. 와, 뭐야 이게? 그림인데?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보이시나요? 저 다리. 와, 진짜 그림이네요. 계단을 내려가요. 와, 진짜 미쳤다, 그지? 진짜 너무 좋다. 타호 리버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톨레도의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마드리드에 있다 보니까 이 날씨가 굉장히 이 여행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오전이고 오후건 뭐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막 계속 더우면 모르겠는데 그늘이 있으면 또 선선하고 또 해가 질 때쯤에 맞춰서 또 선선해지고 하니까 그런 타임라인을 좀 잘 맞춰서 여행 계획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가 지나갑니다. 저걸 타고 싶었는데
강을 건너왔더니 또 이렇게 멋진 모습이 연출되네요. 그냥도 예쁜데 여기가 얼마나 예쁠까? 해가 좀 빨리 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해 지는 시간이 9시 8분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파라솔을 가실 분들 되도록이면 버스 타세요. 저희 지금 족저 근막이 옵니다. 웃음이 나와요 지금? 진짜 온 세상 걱정 혼자 다 안고 살아요? 뭘 다 안고 살아? 내가 발이 아프다는데 족저근막염이라고 그게 무슨 걱정이야. 파라솔은 저 경사를 올라가야 돼요. 또 여기서 바라봐도 톨레도가 엄청 멋있습니다. 파라솔 전망대 모텔이지만 여기서 전망 볼 수 있는 포인트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는 대기줄이 있대. 자, 드디어 여기 파라솔 호텔 전망대에 왔습니다. 여기 카페이자 레스토랑인데 여기 뭐 숙박객이 아니어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야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하나는 진짜 보람이 있네요. 올라온 보람이. 좀 여유롭게 걸어 올라오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고요. 총 키로수가 3키로 정도거든요. 저기 시내에서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와, 노을이 질 때 퍼펙트한 타이밍으로 자리가 났습니다. 와, 기다림보람 있다. 엄청 예쁘죠? 진짜 올라올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전경을 보니까 다 치유가 됩니다. 8시 50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투숙객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기를 걸어놓으면 투숙객 먼저 우선순위로 좀 배정을 해주나봐요. 그래서 비투숙객은 중간중간 이렇게 좀 배정이 되는데 한 30-40분 만에 지금? 그치. 아니 그 리뷰에 동양인 차별한다는 리뷰가 있어가지고 살짝 좀 좀 우리도 차별당하는 건가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나봐요. 이베리코 햄이 들어간 크로켓이랑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여기 톨레도의 지역 맥주인 도무스 톨레도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짠! 고생했어 오늘 올라오느라고. 다음엔 버스를 타고 오는 걸로. 이 맛이야? 와, 한 입 마셔봐. 이 석양과 입맛이 깔끔해.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버스가 10시 반에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노을이 9시 한 10분쯤에 노을이 지고요. 솔직히 다시 걸어내려가려고 하면 걸어갈 수도 있긴 한데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고 그러면 저희가 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거든요. 확인해보니까 여기 프론트에서 택시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예약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그리고 예약을 할 때 예약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여기 프론트로 택시를 예약을 해놨고 저희는 10시에 맞춰서 프론트에 나가 있으면 택시가 대기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일몰 시간이 9시 8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시 8분이에요. 와, 미쳤다. 진짜 딱 들어가고 있어요. 미쳤다. 나 지금 봤어. 진짜 대박이다. 저는 이런 걸 보려고 힘들어도 걸어오면 좀 더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차는데 그래도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체력을 생각해서 힘들다 그러면 그냥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잘 선택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차는 아까 그 관광 기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톨레도는 충분히 만끽한 것 같아요. 저희 하루 동안, 그죠? 네. 진짜 예쁜 수도원도 갔다 왔고 이베리코 햄으로 만든 크로켓이 나왔고요. 여기 햄버거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뒤집은 느낌이야. 진짜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는 게 맞는 건가? 안에 스토핑이 약간 타코야끼 같아요. 진짜 이 정도만 입는 게 맞아? 당면 이렇게 생겼어. 저희는 미디움으로 시켰습니다. 먹기도 전에 배어 물기도 전에 그 고기 향 있지? 그 확 나오네. 맛있어요. 이거야? 이거야 이거. 진짜 한국인의 맛이야. 맛있어.
아, bueno, 아 맞네. 자, 10분 만에 도착했네. 택시비는 13.5유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이걸로 저희의 톨레도 여행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